비로소 비로소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는 일 와우 와우 모두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자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자지만 그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해내는지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출발하겠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구해주세요. 에훗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을 섬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였어요. 에훗이 죽었대. 에훗이 죽었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지? 뭘 어떻게 살아?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야. 우상도 섬겨보자고. 우상도 섬기면 재미가 있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훗이 죽은 후 우상을 섬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가나안 땅의 왕 야빈을 통하여 18년 동안 그들을 다스리게 하였답니다. 그들은 18년 동안 야빈의 다스림을 받은 후 그 고통에 어쩔 줄을 몰라 하였어요. 하나님, 저희들을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이 잘못하였나이다. 저희들이 잘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줄 자를 찾기 시작하였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찾아되겠는데 누구를 통하여 구원하지? 오! 드보라! 드보라야!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자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드보라를 존경하였어요. 드보라 어때? 드보라? 정말로 정말로 훌륭해.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함께 하신 것 같아. 자, 우리 문제를 가지고 드보라에게 상의하러 갑시다. 그럽시다. 사람들은 드보라에게 자기 모든 문제를 내놓았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지를 다 알려주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든 드보라는 바락이란 자리를 찾아가 말했답니다. 바락, 드보라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어. 납달리 지파와 스물론 지파를 데리고 바로 저 다볼산으로 가라고 하셨어. 그래서 바로 그 가나안 땅의 총사령관 바로 시스라와 싸워 승리하라고 하셨어. 예? 제가 그 총사령관 시스라와? 염려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오. 바로 그 바락은 망설였답니다. 그리고 두려웠어요. 저 드보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는 못 갑니다.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세요. 바락, 염려하지 마시오. 내가 함께 가겠어. 어서 다볼산으로. 바로 그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다볼산으로 올라갔답니다. 무엇이라고? 바락이라는 자가 다볼산으로 올라갔다고? 그러니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이거 봐라! 그놈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목을 다 쳐라! 시스라는 군사들을 데리고 바로 다볼산으로 있다는 그 바락을 치기 위하여 900대의 전차를 끌고 기손 강가로 갔답니다. 저것들이 바로 시스라 군대들입니다. 시스라 900대의 전차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자 어서 너희들은 저 시스라 군대를 향하여 돌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시스라 군대를 향하여 달려들기 시작하였답니다. 아니, 저들이 오고 있어. 아니, 그런데 900대 전차가 있는 우리를 향하여 겁없이 달려오고 있잖아. 아니, 저것 봐. 군대 불을 켜고 있어. 어떡하면 좋지? 아니, 우리가 싸웠다가는 지고 말 거야. 도망가자고. 도망가?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아니, 이 900대 전차 놔두고 현 시스라 군대를 쳐라! 와서! 도망가자!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는 어느새 시스라 군대에게 그들을 다 죽이고 말았다. 그때 시스라는 겨우 몸을 피하여 그 근처에 잘 아는 장군의 집에 몰래 숨었답니다. 꽝꽝꽝! 누구세요? 문 좀 열어주시오. 아니, 장군님, 어떤 일로? 우리가 패했어. 나 좀 숨겨주시오. 어서 들어오세요. 이 안쪽이에요. 여기는 안전하고 안전해요. 아니, 몸을 떠시는군요. 이 따뜻한 따뜻한 물 좀 드세요. 고맙소. 고맙소. 내가 이렇게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어서 좀 주무세요. 내가 너무 피곤하오. 내가 잠을 잘 테니 나를 좀 도와주시오. 어서 주무세요. 시사 장군이 깊은 잠에 빠져서 야에 왕쥐와 말뚝을 준비하였어요. 그리고 한 걸음 두 걸음 살금살금 다다다다다다 살금살금 다다다다다다 살금살금 다다다다다 누구세요? 여기 시설 장군이 오지 않았어? 저 왔었어요. 어딨어? 저기 당신이? 네. 결국 시스라는 한 여인을 통해 죽게 되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난한 사람에게 구원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어린 여러분, 잘 들어보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나요? 어떠한 죄를 지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로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음 주 시간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어린 여러분, 안녕!